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저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인생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인생의 목마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된다는 걸 이거를 다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까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처음 교회 문을 밟고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거절하고 외면하고 안 만나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모든 분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